본래 우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착했는데 지금 악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해진 마음을 어떻게 본래 마음으로 회복하느냐? 그 방법인데요. 그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노래를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요. 모든 모임에서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아가라는 노래입니다. 어아가.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의 노래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아 어아 우리들의 큰알배 크나큰 은덕 배달나라 우리 모두 천년만년 영원토록 잊지를 말자. 어아 어아 착한 마음 큰알되고 악한 마음 관역되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알줄로 하나 되어 착한 마음 고든 화살 한 마음 한 뜻 으아 으아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알처럼 하나 되어 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때 우리들이 가장 친근하게 가까이 두고 있었던 것이 활과 화살이고요 활을 잘 쏘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유전자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활을 잘 쏩니다 금메달 잘 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 때 활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많은 관역을 쏘아부수자 끓고 있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 한 덩어리 눈 뭉치라 악한 마음은 으아으아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알이 되어 굳게 뭉친 한 마음 배달나라 영광 천년만년 이어갈 크나큰 건덕 우리들의 큰알배 우리 큰알배 그래서 이 한 마음 그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당군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다면 그 후대로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덜 했다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누가 했느냐. 이웃나라로 흘러가서 공자에 의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면 발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이죠. 아닙니다.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 때 한마음 사상, 착한 마음 회복하는 그런 사상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한국에서 하는데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가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논어 맹자라든가 이런 경전들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변질이 돼서 악한 마음이 생겼죠.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건데 탐욕이 나올 때 첫째는 그거를 틀어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탐욕이 나올 때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잘된 사람 보면 배 아프죠. 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합니다. 배 아프니까. 그때 그 행패를 부리면 그것은 욕심이 노골적으로 나온 거죠. 악이 노골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걸 차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이 없는 하늘 마음 가진 사람의 행동을 보면 돼. 그런 사람은 가서 남의 일을 갖지 않고 내 일처럼 가서 축하해 주잖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나도 그거 따라하면 되죠. 그것이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서 축하를 하면 돼. 속에서는 배가 아프더라도 참고 축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못 나옵니다. 나오려고 하다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히면 나중에 욕심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예를 계속하는 거. 이 예를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요.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계율을 지킨다 이러는데요. 그것은 다 욕심을 막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하늘 마음이 내려오다가 욕심이 된 원인이 뭐냐?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그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걸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나를 내 것을 챙기려는 계산을 하지 말고 정지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 그 노력이 일반화된 방법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잠재우고 그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잡생각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하나만 생각하자, 차라리. 그래서 뭘 생각할까? 뭐,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뭐, 아까 뭐, 일시무시, 뭐, 천부경에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시작된 게 없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그걸 골똘히 하나만 생각해 보자.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잡념이 안 들어가면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하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 아픈 사람도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게 있는데요. 공예치료,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잡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늘 마음이 전달되죠. 나아버립니다. 그 원리인데 그거 이유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미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림을 강요하잖아요. 더 아픕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알면 그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하면 병이 나아요. 욕심이 없으면 건강해집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그 욕심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 그래서 생각을 아예 하지 말자. 아니면 하나만 생각하자.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명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직접은 보이지 않아도 이해를 하자. 하늘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원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그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면 하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면 하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것이 경전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인인데요. 성인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 마음으로 사는 방법을 이제 깨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나도 이제 하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방법을 공자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참고해서 착한 마음 회복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야죠.